나마스테. 아버님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게 또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오늘은 전사 자세 같이 해보실 건데 전사 자세 기억하시죠? 우리 지난 영상에서 전사 자세 1번을 예, 함께 했었는데 오늘은 2번을 예, 1번과 함께 연결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사 자세 특히 예, 아버님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자세인데 남성분들에게 특히 좋은 자세거든요. 전신에 활력을 가져다주고 또 발목과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자세입니다. 자, 1번 동작 기억하실까요? 네,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영상 돌려보시면 지난 영상 중에서 우리 전사 자세 1번 자세가 있으실 거예요. 예, 그거 이용하셔서 따라해보시고 오늘 또 1번, 2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서 하는 자세 이렇게 매트가 있으시면 매트를 깔고 하시고 또 없으시면 예, 그냥 맨바닥에서 하시면 좋으시는데 특히 서서 하시는 경우는 예, 미끄러워질 수 있으시니까 예, 가능하면 양말을 벗고 맨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매트 앞에 차렷 자세로 서셔서 전사 자세 1번 자세 기억하셔서 한번 해볼까요? 네, 손을 골반에 두실 거고 자, 오른발 앞으로 가죠. 오른발 앞으로 갑니다. 자,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좀 넉넉하게 열어내시고요. 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정도로 넓게 띄워주시고 자, 왼발 끝을 우리 바깥쪽으로 돌리죠. 바깥쪽으로 살짝 돌려내셔서 뒤꿈치와 뒤꿈치는 일직선상에 나란하게 두시면 되세요. 자, 앞에 있는 오른 무릎을 충분히 굽히셔서 90도가 되셔야 되세요. 너무 앞으로 가지도 너무 뒤로 가지도 않게 90도 굽혀주시고 자, 왼다리는 쭉 뻗으신 상태죠. 자, 골반 앞으로 가져오셔서 자, 1번 자세 두 팔 위로 합장하셔도 되시고 만세하시면 정면을 보시고 합장하신 분은 손끝을 올려다 보시면 우리 1번 자세 완성이죠. 자, 오른 무릎 굽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왼 무릎은 쭉 뻗어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2번 자세 바로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자, 오른 다리가 앞에 있으니까 네, 오른팔을 앞으로 뻗으실 거고요. 자, 왼팔은 옆으로 뻗어내시면서 왼발 끝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내실 거예요. 자, 왼발 끝은 정면에서 90도, 오른발 끝은 예, 측면에서 90도를 두시고 자, 양팔은 옆으로 쭉 뻗어내시는데 이 2번 자세도 골반이 중요하세요. 1번에서도 골반 완전히 정면으로 돌리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2번 자세에서도 우리 골반을 예, 이렇게 돌려주시는데 자, 완전히 내 시선이 가는 쪽으로 골반을 완전히 틀어내주세요. 틀어내주셔서 자, 오른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지 않도록 이렇게 바깥쪽으로 열어내실 거고 자, 골반을 돌려주시면 고관절 부분이 조금 뻐근하실 텐데 이 고관절을 열어내는 데도 좋은 자세거든요. 자, 양팔은 옆으로 쭉 뻗어냅니다. 자, 어깨 끝은 끌어낮추셔야 되세요. 자, 팔을 옆으로 뻗어내셔서 내 손끝까지 에너지를 보내세요. 그래서 내 손끝도 예, 전사의 기질처럼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들도록 시선은 뻗어진 오른손 끝을 봅니다. 자, 시선 오른손 끝을 보지만 상체가 오른쪽으로 기울면 안 되세요. 상체는 정면에서 위로 똑바로 뻗어나가시고 손끝은 좌우 양옆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자세입니다. 시선 오른손 끝 보시고 자, 양 발바닥에도 힘을 꽉 주셔야 되시고요. 자, 허벅지 안쪽도 서로 꽉 조여지는 힘이 느껴지세요. 그리고 골반도 열려지시고 고관절도 조금 확장될 수 있도록 자, 시선 내 오른손 끝을 보시면서 호흡 이어가시면 됩니다. 숨 마시고 내쉽니다. 자, 어깨끝 끌어낮추고 손끝 더 에너지 길게 보내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네, 천천히 돌아오실 때 손 먼저 골반에 두시고 오른 무릎 뻗어서 예, 정면으로 돌아오셔서 차렷 자세로 돌아오시면 되세요. 자, 반대쪽 바로 이어갑니다. 자, 왼다리가 가겠죠. 왼다리 성큼 앞으로 가시고 오른발끝 열어내셔서 자, 뒤꿈치가 서로 나란한지 확인하세요. 다리가 예, 빠지지 않도록 뒤꿈치 서로 나란한지 확인하실 거고 골반 챙겨 옵니다. 자, 왼무릎을 90도 상체는 세우고 자, 오른다리는 뻗고 왼무릎은 굽혀주신 상태로 두 팔 만세하셔도 되시고
합장하셔서 시선 손끝 보셔도 되시고 편안한 자세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다리에 힘이 느껴지시죠? 예, 하체 근력 강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자, 2번 연결합니다. 자, 왼팔을 앞으로, 오른팔은 옆으로 가겠죠? 자, 이제 오른발끝 돌려주실 거예요. 자, 오른발끝은 정면에서 90도, 왼발끝 측면에서 90도 두셔서 자, 골반 중요합니다. 골반, 예, 내가 보는 시선 쪽에서 돌려주세요. 돌리셔서 정면에서 골반 틀어지지 않도록 자, 양팔은 쭉 뻗겠죠? 뻗어서 손끝 멀리, 손끝까지 에너지를 보내줍니다. 자, 시선은 이제 왼손끝을 보실 거예요. 왼손끝을 보시는데 상체가 왼쪽으로 쏠리지는 않습니다. 자, 숨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끝은 쭉 뻗어주시고 자, 양발바닥도 바닥을 밀어내듯 힘을 꽉 주시고 허벅지 안쪽도 서로 조이듯이 힘을 꽉 주세요. 자, 발목 관절, 무릎 관절도 튼튼해지는 자세입니다. 시선 손끝 보시고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돌아오실 때 천천히 손부터 골반 그리고 왼무릎을 쭉 뻗어내시고요. 자, 정면으로 틀어서 무릎 접어서 돌아오셔서 자, 손목, 발목 한 번씩 털어내주세요. 자, 어떠세요? 전사 자세.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1번, 2번 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또는 그냥 단독으로 예, 연습하셔도 괜찮으세요. 자, 전사 자세 1번, 2번 또 3번이 있는데 3번은 또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전사 자세 연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한 주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